중요합니다, 힌트 영상. 네.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VCR? 너무 어려운 사진을 갖다 놨어. 어떡해. 어떡해. 합성이 아니에요? 합성 아니에요? 그래, 다 저번 거 아니에요? 아니, 블랙핑크 저 절반에 이랑 똑같네. 아니, 블랙핑크 보셔놓고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. 저 혼란스러운데, 그러면? 아, 근데 약간 섹시 컨셉이신 건가? 어, 섹시 컨셉이라 하잖아요. 혼란스러워. 죄송하다. 여기. 귀엽네. 형 둘 다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유추하는 것도 약간 좀 싫네요. 아하! 다들 너무 싫어. 한 분을 고르면 되나요? 저희 여자 걸그룹이어서. 근데 저는 원래는 전현무. 그렇지. 볼핑의 픽이에요. 했는데 합성이 아니라는 말에서 붐 선배님으로 붐을 보고 블랙핑크 분명.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붐 선배님이 그렇지. 굉장히 섹슈얼하신데 이거야. 컨셉 레드벨벳도 분명. 그래 잘 하실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. 아이린 표정 많이 안 좋아. 현무 형님이 좀 약간 그 팝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님. 그렇지. 맞아. 브루노 마스님. 그렇지. 맞아. 뭘 브루노한테 닮아요! 정말. 전현무 선배님을 영입해서 봐봐. 야. 저희가 상의탈의 해야 되는 무대가 있을 때 우리 재경인데요? 붐! 역시 MC님을 선택하겠습니다. 네,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네. 붐 선배님입니다. 선배님도 노래 되게 잘하세요. 아 역시 굉장히 억지로 대답을 아니 전현무 씨가 그래도 픽을 많이 받았어요. 남성 그룹 쪽에서 엄청 받았어요. 이제 제가 저기 만약에 있었다면 저기 인기가요 있었다면 네. 분명히 골랐을 것 같은데 Let's get it. 제가 오늘 여기 현장에서 현무 형한테 광형이 보였어요. 어? 광이? 네. 광이요? 네. 아 광이 느낌으로 영입을 하니까 광이가 아이돌이었구나. 아 영입을 해서 고쳐주면 또 되니까. 그렇지. 아 이거 여기들 아니 광이 어떤 이런 코크스 타기나 뭐 이런 거 그래도 광이는 아이돌이잖아. 광이 형이 너무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. 광이 형이 너무 필요해서 딱 오히려 붐 아 지금 뭐야 현무 네 오히려 현무 하성훈은 하성훈의 픽 현무 자 가요계 털보가 떴다. 네. 좋습니다. 본인 생각대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. 아~ 그리고 옆 사람 얘기 듣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오배송 씨에게 되게 떨리는데. 정답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누설 나옵니다. 들어갑니다. 이상한데? 그게 정답이에요. 누구? 그게 정답입니다. 아니 당황했나봐요. 안 봐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더라고. 놀랬어요. 밥을 안 봐. 안 봐도 되는데 놀랬어요. 사인하시고. 사인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고. 네 사인하시고. 유병재지 꽉꽉 눌러서 사인합니다. 아무도 걱정하고 있지 않은데. 크게 놀랬나봐요. 좋습니다. 네. 딱 이번엔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 문제로 난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? 바꾸기 좀 애매한 사람 대신 보여요. 아 제가. 아.